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네, 빅박스 사장님한테 남은 샤시를 하나 얻었는데 형광 파츠 색상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이 형광색에 맞춰서 도색을 해서 끼워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PS27 형광 옐로우를 가지고 비슷한 느낌으로 바디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뒷구석에 남아있는 것 중에 여기 마하프레임 바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먼저 마하프레임 모든 파츠를 TS14 블랙으로 검정색으로 일단 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검정이랑 그리고 아까 형광 옐로우 투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쁜 무늬를 넣어주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는 이런 모양으로 비대칭으로 무늬를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몸통 파츠, 여기도 이렇게 비대칭으로 언밸런스하게 무늬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꼬리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도 약간 이렇게 무늬를 넣었고요. 자, 전부 다 이렇게 마스킹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색을 깔아주는데 오늘은 메탈릭 실버로 은색으로 일단 깔아줄게요. 이따가 형광 옐로우를 올릴 건데 원래 형광색을 잘 표현하려면 TS-101 베이스 화이트가 더 좋긴 한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그 재질감을 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그 메탈릭 실버의 입자와 형광 옐로우의 입자가 섞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PS27 형광 옐로우를 이제 덮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까 원래 그 A파츠의 형광 색상과 동일한 도료를 쓰고 있지만 그거랑 전혀 다른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마스킹하고 형광 옐로우까지 칠했고요. 보시면 조금 색상이 독특하고 거친 느낌의 알갱이가 보이는 입자감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열심히 마스킹 테이프 이제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모두 제거했고요. 아, 여기 조금 찍힌 부분이 있긴 하네요. 자, 모두 조립 끝내고 제가 원했던 그런 비대칭 느낌으로 도색은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상당히 그로테스크하네요. 자, 스티커 미리 준비했던 그 자작 라벨로 마무리하고 이제 포인트로 오로라 그린 편광 필름 이용해서 반짝이는 부분 추가로 붙여주고 있어요. 아, 이번 차의 이름은 그 G바이퍼라고 지었고요. G는 그 영어로 그린, 네, 초록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 약간 위험한 독사의 느낌을 주려고 지은 이름이고요. 이 녹색이 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녹색 부분의 재질감이 약간 독사의 피부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이한 재질이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형광도료의 입자감이 약간 밀가루 반죽 뿌려지듯이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메탈릭 실버에 얹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재질감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도료들을 섞어서 실험을 해서 또 다른 재밌는 표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이제 유광 마감하고 완성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